이현재 하남시장은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의 하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10월 19일에 미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스피어사의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폴 웨스트베리 총괄 부사장 및 이안 휘스트 수석 부사장, 특별고문인 도영심 대사 일행이 하남시를 방문해 사업 대상 현장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8일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한 이후 영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9월 하남시가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한 이후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스피어의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일행이 하남시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스피어 건립에 필요한 입지 여건 등을 점검하여 스피어 하남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피어 방문단은 하남시의회도 함께 방문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등 면담을 진행하고 하남시에 성공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어 방문단은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환영 및 주민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스피어 하남 건립 협의 내용을 밝히며 하남시민의 환영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후 스피어사 일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했으며 한 총리도 그동안 동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규제 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메트로 서울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771만 기업이 소속된 중소기업 중앙회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이 건설하는 스피어 하남의 국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 하남은 K-POP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시설이라며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가 하남시에 건설되면 아시아 태평양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K-POP의 허브로서 한류 문화 K-POP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The unforeseen future is in front of us now. 우리 스피어사가 이현재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I think it was a right and really like remarkable choice to select Hanam and Mayor 이현재. 얼마 전 한 기업에서 그 리서치를 했는데 하남시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이현재 시장님이었습니다. Company actually conducted a research or study recently, and they said they asked people what they think of Hanam, and the first answer was Mayor 이현재. 그 이현재 시장님은 하남시의 자랑이시고 또 하남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리더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Mayor Lee is the pride of Hanam citizens, and he is the most beloved leader. 특히 문화예술을 각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하남 시민에게 이 문화적인 향유를 선물해 주시는 그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Especially he has special interest in culture and art, and he would like to give a present to Hanam citizen about his cultural venue and art. 그런 맥락에서 우리 스피어사가 하남에 와 주신다면 우리 하남 시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gainst this background, if Spear chooses to come to Hanam, then it will be a great gift and present to Hanam citizens. 우리 하남시는 한두 번 와서는 그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머물고 우리 하남시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멋을 우리 스피어사 그 본사 여러분들도 함께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It's difficult to see the beauty of Hanam with just one or two visits. So, like, if you stay longer, you'll be able to see the beauty of this city more. And I hope you can enjoy this c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방문을 환영합니다. I hope all of our hope can be realized into reality and welcome once again. Thank you. 네, 먼저 하남시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Hanam City. 네, 우리나라는 뭐 K-컨텐츠 관련돼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도 문화 강국으로서 또 스피어 측에서 하남시에 관심을 두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Korea is a cultural powerhouse, as you know. K-content is known all across the globe. A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interest in Hanam. 스피어와 하남시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또 헤쳐나가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Well, carrying out this project, I think we will need to reach consensus and we will need to be aligned on many aspects. 스피어와 하남 씨가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함에 있어서 함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I hope we can make joint efforts for cooperation.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될지 지자체 사업이 될지 국가 언론에서나 하남 시민들에게도 되게 관심도가 높은 사항입니다. Well, many Hanam citizens and other citizens in other cities are really interested in this project. They are wondering whether this will be a national project or a city level project. 그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현재 지금 스피어사와 하남 씨가 하고 있는 이제 협약서까지 진행이 된 과정인데요.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성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우리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Hanam and Spear signed an MOU, but we didn't disclose every detail, so there is a high interest among the public.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자 하면 이런 것부터 사업 전반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된 상황도 꼭 공개가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nformation disclosure would be key here, like to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with the public.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만 이 사업이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해도 지금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 과정 속에서 꼭 공개적으로 하면서 시민들께도 알 권리를 드려야만 아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협력을 해드리려면 이런 것들이 꼭 필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the success of this project lies in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nd we will need joint efforts. 다시 한번 우리 하남 씨의 이런 우리 스퀘어 측에서 먼저 같이 함께 이런 사업을 진행되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유기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럼 폴 웨스트리 총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Mr. Speaker and members of the City Council,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welcome.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I can echo the words of my own pleasure for us to be able to see your fantastic city and to meet all of you. 데이비드스턴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And thank you for your introductory words. They're very useful for us to hear face to face like this. 소개 말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그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I'm delighted to hear such great support and excitement from you for our project, and I'm really excited about your city, green mountains, river. We've only been here for a few hours, and we're starting to love your city as well.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고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로 기쁩니다. 저도 이 하남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생겼는데요. 아직 온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름다운 산과 강을 보면서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And like you, we are also becoming great fans of Medellin. 네, 저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의 팬이 된 것 같네요. We're always striving to be totally transparent in how we work and totally collaborative with everyone with whom we work. 저희는 누구와 협업을 하든 항상 업무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having more discussions with you all in a transparent way. To find the best way to bring Spear to Hanam as quickly as we can so that we can bring incredible experiences to Korea
as well. 그 앞으로 저희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유할지 투명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후 논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 스피어를 하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많은 분들께 멋진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again for your very warm welcome. 따뜻한 대회 다시 한번 진심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하시죠. Again, I'd like to echo the comments of my colleagues and thank you all for your gracious welcome. 동료분들에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따뜻한데 감사드립니다. Like Paul, I've worked internationally on major projects, and without doubt, what makes the difference 이 폴 웨스트베리 총괄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기대와 열정을 보니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은 사진 하나 사진을 저 앞에서 같이 사진 하나 주시면 마무리 고민을 더 하실 말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있으십니까? 네,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담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